드디어 우리 김수미 보스의 영상을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잘 되겠네요. 그 우리 영화도. 그쵸? 아니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도 왜 우리를 붙이는 거죠? 아, 여기 나와요? 영화 쪽에 계세요? 출연했어요. 마약상으로요. 또 마약상. 아 자꾸 그런. 그럼... 근데 연기는 잘했어요, 추성훈 보스. 추성훈 씨. 네. 아유 말하지 마. 대사 없죠. 아니 보통은 김수미 쌤도 보통은 그럼요 할 텐데 추성훈 씨. 뭐라고 해야 되나. 누적 관객 2천만 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영화 시리즈입니다. 뭐 가문자만 들어가도 일단 기대를 하거든요. 그냥 작품성은 없어요. 그냥 코미디예요. 작품성은 없다. 없어요. 네. 그냥 네. 코미디예요. 그냥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 생각 없이 웃고 싶은 거. 그냥 생각 없는 분들 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우리 영화는 작품성이 없다. 생각 없는 분들 와라. 예, 그냥 기사화 시키겠습니다. 예, 그냥 예. 자, 깜짝 놀랄만한 새 아들 후보도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어? 과연 누구일지 김수희 보스 영상 함께 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위감으로 막 나오는 윤현민. 아 현민이 나오는구나. 예. 사위. 예, 사위입니다. 그래. 잘해보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맞다. 선배 잠시만. 왜? 윤현민 씨 어디 가요? 예 선생님 저 흰꽃 좋아하신다 그래요. 맞겠네. 얘는 내 정보를 알더라고. 가져왔더라고. 살아남는 법을 아네. 그럼 장모님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장모님이라고 그래. 네네 알겠습니다. 나 의상 네. 사이즈 제거하고 올게. 아 네네. 저기다 담아놔. 일단 합격. 합격. 다시 다음. 다시 포장. 아 그러면은 윤현민 씨랑 추성훈 씨가 새 아들 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새롭게. 요즘 권력 장벽인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너를 지켜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어? 대본 리딩인가요? 리딩. 아, 리딩. 대본 리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준아 오빠. 뭐 또 먹다 왔네. 안녕하십니까. 어우, 포스 있어요. 완전 보스야. 저는 기립이죠. 떨리겠어. 와, 눈빛이가. 이게 첫날 다 상견례 날이에요. 아, 그때 뭐 후배들은 엄청 긴장하는 날인데. 긴장하지.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수미입니다. 어머! 멋있다. 멋있다. 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금발. 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가문의 영광에 그동안 했던 거에 총판이라고 보면 돼요. 너는 밤에 죽여줘라. 나는 음식을 죽여준다. 어, 이러시면 안 돼요. 11년 만에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 실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쟤네. 이것도 영화 한 장면이지. 아, 우리 화면이었구나. 아, 진짜 영화 한 장면 같다.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준아 알지? 처음이야? 아 정준하 형도 처음이구나. 아 요즘 너무 떨려. 근데 이때 진짜 저는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면 영화 자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네. 또 리딩하는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다 모이는 거. 네, 그래가지고 이게 대본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몰란 상태에서 여기 온 거예요. 아, 진짜. 아, 저 진짜 떨렸어요. 아, 저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는 게 제가 맨 처음 드라마 현장을 간 게 선덕여왕 고현정 선배님 아역으로. 미시리. 네네네.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울어야 되는 촬영인데 무슨 신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되게 좀 오래 걸렸어요. 첫 촬영. 아. 그게 되게 기억나요. 몇 살 때였어요? 애프터스쿨 데뷔하고 21살? 아이고. 21살 때. 익숙하시고 친하신 분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더 반갑고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홍회장 맡으신 김수미 선생님. 정면 역할에 우리 정준하. 네. 장진경 역할에 유라. 오. 아 유라. 떨리겠다.
박태서 역할의 우리 윤현민 배우. 어, 남주 윤현민이야? 남주. 급하게 일본에서 날라와서 야빨이 추성훈. 미국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공항에서 바로 오는 거야. 신석의 고윤. 대단하다. 어, 한다. 와산다고 이썩은 놈어지네매야, 이놈어지네매야. 내가 너를 어지게 키웠는데 그놈 새끼가 하룻밤 자고 너를 버릴 거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니 확 그냥 껍데기를 벗겨갖고 그냥 허리띠를 뒤로 걸어본단 게 내장 순서를 바퀴벌레 차는 내장 순서를 바퀴벌레 차는 말고 그냥 확 끌고 와 토막내서 데리고 오기 전에 그냥 햇볕에다가 쫙 빼갖고 그냥 출렁경이 되네. 저 다 애드립인 거죠? 반은 애드립이 그지? 대본 리딩 때도 저렇게 예 해요. 와. 그러면 그 감독님이 내 애드립을 대본에 적어요. 아, 좋았던 거는 네. 수정을 하시는군요. 저는 리딩할 때 애드립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나만 해요. 네. 아 여기서 이 대사를 너무 좋겠다. 내가 써요. 쓰고 연습할 때 보여주고 이제 감독이 네. 아 그거는 아직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안 들어봤고 오히려 웃고 네. 현장에서 또 해요. 야 감독이 너무 좋아하겠다. 현민이 긴장한다. 아 옆에 떨리나 보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자꾸 깡패 짓을 하니까. 그 말 좀. 그쪽에서 하도 미팅 좀 하자고 연락했다길래 예의상 만나보려고 했고. 저 사자는 어떻게 그래? 날 닮은 애를 가져왔어. 엄살해 봤습니다. 저 사자도 저희가 연기시키거든요. 김수미 쌤 작품 보여주고. 맨정신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지금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후딱 그냥 다 까보라고? 아따 우리 박 회장님. 와 저 전체를 다 리딩하는구나. 케이크는 여기저기 말하는 흔적들이 기대된다. 자 우리 추억 모습 대사 한번 들어봅시다. 와, 분위기 어떨 거야. 내 야.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의상이가 아리까리됐네. 마도 가려고 클럽에 왔어? 뭔 소리야? 장모님 혹시 어디 가시고 싶으신 곳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가볍게 갖고 되냐? 그렇게 가볍게 갖고 되냐? 글을 읽어라. 아, 근데 현주 씨 많이 혼났어. 마도 가려고 클럽에 왔어? 어, 그랬죠. 오빠가 이빨 혼내줄까? 어디 사투리야? 그리고 얘한테 뭐 먹였어요? 술 먹였어. 소데스카. 오늘 병에 걸렸어. 피곤하는 병에 걸렸어. 책을 읽어, 책을 읽어. 아니 진짜 성훈이 형 연기 보니까 내장 순서 바뀌겠네. 미안하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김수민 선생님 이거 좀 너무 다른데요? 너무 왜냐면 그때 형준 씨는 엄청 혼냈잖아요. 아 걔는. 근데 추성훈 씨는 너무 확 웃으면서 너무 좋게 이게. 아니. 그냥 어이가 없어서 혼낼 수도 없었어. 아, 진짜 그렇지. 바로 내기에도 어이가 혼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연기꿈나무 추성훈 씨 평가를 하자면 아니, 저 대사 들었을 때. 충분히 운동 되게 잘하시는데. 자기 거 하지. 자기 거 해라. 냉정하네 유이.